일중부 3년 차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토막 어마킹 벌더 제 9장이에요. 9장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제 3 파트 파트 3부터가 9장입니다. 그래서 3, 4, 5, 6 이렇게죠. 6개 파트의 장은 9장부터 해서 몇 장이죠? 25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급 1년차, 2년차에서 이제 영어 공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수업부터는 논리학과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에 투막 어 마킹벨드 해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콤비나토리 로직이 무엇인지 하나씩 공부해 나가게 될 거예요. 콤비나토리 로직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학적 기초가 되는, 수학의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과목들 중 하나입니다. 자, 소련이 좀 길었나요? 자, 9장 본문 내용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옮겨두었습니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법의 숲에는 말하는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든 A와 B라고 하는 두 새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A에게 B의 이름을 부르면은 A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다른 새의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응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새가 우리가 AB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숲에는 말하는 새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마법의 숲이에요. 그죠? 이 숲에 새 A와 B 아무거나 딱 두 마리를 집은 거예요. 두 마리를 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A에게 A의 이름이 아니라 B의 이름을 A에게 부르면은, 그럼 A는 뭐라 그러냐니까 어떤 다른 새, 그래서 어떤 다른 새의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B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새 이름은 철수고, 이 새 이름은 영이다. 철수와 영이. 이건 좀 연식이 되는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A 철수에게 영이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죠? 영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A를 부르면서. 그러면 A는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뭔가 다른 새, 썸버드, 이게 철수일 수도 영희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새의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피카소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응답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가 이 새, 그러니까 A가 A에게 B의 이름을 불렀을 때 A가 응답하는 그 새의 이름을 우리가 AB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AB는 뭐냐니까 A가 B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죠? 전치사구죠? 그죠? 앞은 플러스 명사구 자리에 절이 하나 와 있습니다. ing 절이죠. 그죠? A가 B의 이름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A가 부르는 이름 이 A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버섬, 귀찮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긴 구이니까 A가 B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를 이용하는 대신에, 구를 이용하는 대신에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해서 A의 B에 대한 응답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러므로 AB는 뭐냐니까 A의 B에 대한 응답입니다. A가 B의 이름을 들었을 때 A가 외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A의 B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B의 A에 대한 응답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not necessarily 나와 있죠?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In symbols, 심볼로 기호로 표시하자면 AB가 not necessarily the same bird as BA. BA와 같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죠? B라는 이름에 대한 A의 응답이고, 이것은 뭐죠? A라는 이름에 대한 B의 응답입니다. 그죠? 또한 세 마리의 새 ABC가 주어졌을 때
But A, B, C가 반드시 the same as A, B, C와 같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The same as라고 하는 논리구조, 논리적인 단어 표현도 나와있죠.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 설명이 나와있네요. The world A 가로 열고 B, C는 A의 but B, C에 대한 A의 응답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but C에 대한 A, B의 응답이에요. A, B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새의 이름입니다. 그죠? Somebody의 somebody. A라는 새와 B라는 새가 합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somebody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somebody. 어떤 새를 우리가 A, B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러니까 그 괄호의 사유로 사용이 그러니까 ambiguity. ambiguity라 그러면은 애매성이나 모호성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괄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A, B, C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의미하는 게 이건지 혹은 이건지 헷갈릴 수가 있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mockingbird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합시다. mockingbird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새 M이에요. 그죠? a bird M. 뭐냐니까 모든 종류의 모든 새 X에 대해서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새를 mockingbird라고 얘기를 합니다. mockingbird는 MX equal XX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요? 이 문장은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A bird M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동사가 is mint가 동사죠. 그죠? 그리고 by a mockingbird 이 부분이 뭐죠? 이게 보충으로서 PP가 와 있는 겁니다. 그죠? A bird M is mint by a mockingbird. 그죠? M이라고 하는 새는 mockingbir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mockingbird는 뭐냐니까 모든 새 X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게 mockingbird란 말이에요. 이건 뭔지 볼까요? X에 대한 M의 리스판스는 X에 대한 X의 리스판스와 같습니다. 모든 새. 이때 AnyBird X예요. AnyBird X. 논리적인 표현 Any나 Not Necessarily나 뭐 The Same As나 이런 논리적인 표현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단어나 품사들을 잘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Some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죠? Any라고 하는 말이 있고 And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인 품사들이죠. Then도 마찬가지 논리적인 품사들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리의 연결을 들이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인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M은 mockingbird라고 불려지는데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니까 모든 새 X에 대한 그것의 응답은 뭐냐니까 그 새가 그 자신에 대한 응답과 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X라고 하는 새에게 X라고 부르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새는 뭐라고 응답을 하겠죠? 응답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응답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응답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응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 mockingbird라. mockingbird가 X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응답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새가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응답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M은 미믹, 흉내내는 거예요. X를 흉내냅니다. 얼마큼 흉내냅니까? X의 is response to X goes. 그죠? 이 is의 response라고 하면 M의 response죠. to X goes. X처럼 그 자신의 리스판스를 흉내낸다는 거죠. 그죠? 요 문장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따로 좀 떼놓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X를 M에게 X라고 부르면은 그렇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X에게 그냥 X라고 부르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나 동일한 반응을 동일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반응, 답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수야 이렇게 불렀을 때 철수가 꽥 했다. 꽥이라고 하는 것이 철수의 반응일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지지배배라고 하는 것이 철수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철수에게 철수야라고 했을 때 철수가 하는 내놓는 반응. 그럼 철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병 철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마킹버드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마킹버드에게 철수야 그러면은 철수가 내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 마킹 모든 새가 다 마킹버드인 건 아니에요. 이런 새를 마킹버드라고 하자 말이에요. 자, 컴포지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컴포지션은 뭐냐니까 자, 우리가 정말 재밌는 걸 재밌는 논리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무엇이냐니까 이렇습니다. 뭐예요? ABC라고 하는 새가 주어졌을 때 이 ABC는 불특정이에요. 어떤 새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 새들이 not necessarily distinct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서로 다른 새여야 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들 중에 같은 새일 수도 있고 그죠? AAA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bird C 세 번째 C는 compose A with B A를 B와 compose 한다고 말해집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 if 만약에 모든 새 X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요. 이 경우 C는 A와 B를 compose 한다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B가 X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응답 있겠죠? 그죠? 그 응답에 대한 A의 응답 그죠? 그것은 C의 X에 대한 응답과 같다 그죠?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C는 A와 B를 컴포즈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C의 X에 대한 응답은 A의 B의 X에 대한 응답에 대한 A의 응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고 여기 있는 별표예요. 이 별표에 대한 주석 부연 설명입니다. 새들에 대한 어떤 좀 간편한 언급을 위해서 이것들은 이 새들 각각의 새들은 Who is who among the birds? 페이지 244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우리 참조해 볼 거예요.